현재 시간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사님 딱 한 분 계십니다. 오후에 나오신 분들이 7시, 8시쯤에 전부 철수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철수하신 거 보니까 오늘 날이 아닌가요? 이거 15,000원짜리예요? 원래 뭐 15,000원짜리도 뭐 상관없습니다. 입질 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조사님도 전부 철수하시고 새로 오늘 잠실 가시려고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조사님 낚싯대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캐스팅 하시다가 안타깝네요. 장어가 나와야 될 텐데 대물 장어를 기원해 봅니다. 캐스팅 후 기다린 몇 시간입니다. 아니 그 바닥 읽을 줄 알아요? 네? 바닥을 읽을 줄 알아요? 아직 모르죠. 바닥을 읽는다는 게 그 뭡니까? 근데 딱 전에 캐스팅 해가지고 봉들이 딱 떨어지잖아요. 네? 봉들 딱 떨어지면 바닥에 요런 데는 감아보면은 그냥 쓱 딸려와요. 네. 근데 자갈밭이나 하면 봉들이 다다다다 움직여요. 아 그게 느낌으로 와요? 손으로? 네. 다 와요. 그러면? 근데 경질대는 여기에 낚싯대가 강하면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난 작은 거 써요. 그니까 경질 때 딱딱한 데는 연질. 근데 서로 연질이나 경질대나 서로 장단점은 다 있어. 무조건 바닥을 끌고 그냥 저, 바닥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걸리죠. 루어나시는 점수나 던지고 걸리고 던지고 걸리잖아. 예. 나 그게 싫어가지고 웜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딱 요만큼만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느낌을 감으로. 근데 이제 미꾸라지는 그냥 따치가 낫다고. 지가 막 움직이고. 그니까 미꾸라지 믿고 있으면서 던져놓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네. 봄에는 놔두고, 조금 더 그래도 릴링을 해야 돼. 계속 바닥에서 이만큼 쉽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안고 세밖에. 아, 계속? 계속. 그게 또 지역 수심이 깊으면은 거기에 따라 또 맞춰서 해야죠. 많이 하다 보면은. 근데 한강은 나도 많이 작년부터 해봤는데, 아우. 찾다가 수중보가 제일 낫다. 수중보가 제일 낫다. 지방 뭐 멀리 안동댐 가볼 필요 없지. 한강이 거기가 진짜 거기만큼이야. 한강 수중보의 쏘가리가 거기가 포인트다. 제일 많아. 그게 이제 수중보 거기가 다 자갈밭이고. 아 물 흐름이 빠르니까 뻘이나 이런 게 없이 자갈밭으로. 다 돌밭이에요. 아 돌밭이겠구나. 밤 되면 이제 먹이 먹으려고 다. 이 포인트가 해 뜰 때. 해질 때. 원래가 지방에서 하면 저기 파주 쪽이라도 다 해 뜰 때 해질 때인데 한강은 유독 밤에 낮에를 낚시를 못하니까. 낮에 북부 지역이 거기서 낮에 했다가 허용 지역에서는 안 돼요. 거기 모래 뻘밭인데. 아 거기 허용 지역이면 조사님들이 많을 텐데 허용 지역이 아니구나. 그냥 물고기 여기 물고기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 아. 근데 그 앞에 또 끈이 있어가지고 워낙 낚시 많이 하니까는 못하게끔. 네. 야 쏘가리 낚시. 쏘가리 낚시의 매력. 손맛은 장난 아니야. 네?
근데 장어하고 비교해보면 손맛이 장난 아니야. 손맛이 달라요? 네. 푹푹 차요. 딱 보는데 이게 갑자기 처음에 이제 쭉 린을 하다가 이제 걸렸을 때 있잖아요. 걸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훅 딱 딱 에이 걸렸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게 팍 치잖아요. 톡 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막 낚시 때끝이 그 정도? 네, 계속 제어 못하면은 잠실에서는 다 떨을 거예요. 아, 소관의 낚시. 채비나 뭐 낚싯대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권할 만한 거 있으세요? 그땅 난 몰라. 거기 세 사람은 비싼 거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거 그냥 연질 때 그냥 루어 때 아 옛날에는 그 만 원짜리 아직까지도 사용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약하고 오 옛날에 그게 이거는 조금 돈 준 거고 예. 옛날에 그 만 원짜리는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예, 예. 탄력이 좀 아. 웬만해서 안 빠져요. 안 부어지는 대신 계속 던지고 안 가, 던지고 안 가면, 아파. 진짜. 근데 비싼 거는 가볍죠. 이게 무게 때문에. 고창. 그냥 일반 원투 때에다가, 예. 지둥이, 그, 밑까지 달아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멀리 던지지 말고? 멀리 던져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다지 멀리 던질 필요가 없죠. 물살만, 물이 센데. 물이 센데? 네. 물이 세야 돼. 물살이 세게 흘러. 물살이 센데? 네, 부딪히는 데. 아. 이 위에 낚싯대 있잖아요. 저, 예, 예. 그, 잠수경 밑에. 예. 밑에 거기 철길 그 밑에서 낚았는데. 그쪽도 낚시 허용구역인가요? 네, 거기 허용구역. 거기도 쏘가리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 쏘가리 낚시하는 사람들, 그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네. 간혹 봤는데, 내가 이제 잡은 사람은 못 봤어. 그럼 뭐, 못 잡으면 포인트 아니네. 아, 거기서도 잡았으니까. 아, 조사님 잡으셨다고? 전 잡았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원투 그냥 앞에서 다리면서 턱 던져놓고 미끄러지 달고 나왔고 물 때까지 나왔고. 오늘 또 이렇게 쏘가리 낚시에 대해서 조사님한테 한수 배웠습니다. 아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볼까. 오늘 지금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1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조사님들 오늘 뭐 날이 아닌가 봅니다.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